둘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명칭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한번 전속중개계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도감독에서 132페이지 명칭. 요 사무소 명칭도 한 문제가 반드시 자 2번입니다. 저 게시는 잘 안 나올 때가 가끔 많은데 요 사무소 명칭은 매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옵니다. 간판 잘못 따라놓으면 막 뜯어내라 사람 부르고 과태료 때리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자 먼저 133페이지에 사무소 명칭 간판 설치 의무는 없다. 저 막 간판을 꼭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예 법에도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험문제 최근에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간판 설치는 의무 X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 1번 간판 없이 누가 중개하겠냐라고 하니까 거의 100집이면 100집다. 간판 없는 집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간판은 있어. 그러니까 간판 쓰게 되면 반드시 명칭 그리고 성명 반드시 표기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이 8글자 반드시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쓸 수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 나오죠. 자 이번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하여튼 유사한 것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주의를 꺼내셔야 됩니다. 하여튼 아닌 사람은 절대 쓰지 말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 부칙은 자격증 없는 사람을 부칙 이렇게 부릅니다. 부칙 자격증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용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뭐를 쓰라고 한대요?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우리 법에다 이제 부동산 중개만 써라 그렇게 이제 표현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는 쓰면은 안 된다. 부칙은 자격증이 없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좀 섞어졌다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자, 여기다 이제 성명만큼 반드시 그저 표기를 해야 되고요. 자, 문자만 들어가면 된다 아니고요. 자, 4번에 나오죠. 등록증에 표기된 바로 개업공인사의 성명. 자, 책임자. 자,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그 책임자에 반드시 뭐를 표기를 하라고요? 문자 외에 성명. 자, 4번에 저 끝에 보시면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고 성명 두 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다가다 사무소 간판 한번 봐보세요. 나도 저렇게 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쪽에서는 간판의 종류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가로형 간판. 요게 이제 가장 메인 간판이 될 겁니다. 주된 간판. 자, 가로형 간판. 그리고 세로형. 세로형은 잘 안 보이긴 한데, 하여튼 세로형 간판. 그리고 벽에서 좀 튀어나온 거, 돌출 간판. 거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성명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간판 달 것 같으면 옥상 간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수막은 아예 없는데 이렇게 네 개 간판은 개업공사의 성명 여기도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바로 성명을 반드시 뭐 하라고요? 여기가 나오네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라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성명만 그렇지 문자는 있다 없다 문자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잘 보셔야 됩니다. 성명을 문자 X 성명은 여기 이제 문자는 아무 소리 없고 성명만 이름만 잘 보이는 크기로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은 아주 적게 쓰려고 바라갈 거니까 요거는 크게 써라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제재 가할 거야. 바로 규정을 위반한 간판. 그럼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또 이름이 있어도 적거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가 없거나 이런 간판이 바로 위반한 간판입니다. 자, 철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철거 명령. 자, 시공 구청에서 간판 뜯어내세요 라고 할 겁니다. 딱 날짜도 줄 겁니다. 언제까지 뜯어내?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명령을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집행. 사람을 부르다가 대집행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대집행 사람 부르다가 대신 집행하겠다 비용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제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유사한 공인중개사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입니다. 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라고 써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유사명칭 사용금지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것들도 쇼문제 나왔었던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135페이지가 이제 간판을 뜯어낼 게 딱 세 개. 요 간판 철거도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간판 뜯어내야 됩니다. 자, 기업번호 이제 이전. 저번 주에 봤었죠. 이전하면은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뜯어내야 된다. 세종시에서 대전 간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간판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폐업. 휴업이 아닙니다. 아예 영업 때려치운다는 폐업. 폐업을 신고했을 때도 뭐해라? 간판 뜯어내라. 영업 안 할 거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등록취소를 받으면 영업 3년 못하니까 여기도 간판 보한다. 뜯어낸다. 그러니까 니은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휴업은 안 뜯어내고 뜯어내면 안 되고 잠시 쉬는 거니까. 그리고 업무정지도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얻음하자도 간판 뜯어낸다 안 뜯어낸다? 안 뜯어낸다. 업무정지도 철거 안 합니다. 철거 안 하면 오히려 제재를 얻어맞습니다.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업 X 그리고 업무정지 X 하여튼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먼저 5번. 요런 게 이제 명칭. 요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꼭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여튼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명칭은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좀 쉬울 것 같다. 이제 다른 놈이 좀 어려울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136페이지가 이제 세 번째 표시 광고. 자, 광고 낼 때 뭐를 표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이것도 문장으로, 자, 어느 문장, 뭐, 거의 안 내는 문장이 없을 정도로 시험 문제도 아주 꾸역꾸역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모르면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자,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그러니까 광고 낼 때는 반드시, 그 기업번호하고 니은번이 중요한데, 요거를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 볼까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러니까 광고 낼 때는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고 낸다. 신문 등에, 벼룩시장 등에도 요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칭. 그리고 그 사무소가 어디가 있다. 세종시 어디가 있냐고. 자,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여기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 말고요. 사무소 대표 번호입니다. 뭐 044 들어가는 번호나 뭐 1588 써도 괜찮으니까 010 이런 것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락처.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하나가 빠지면 여기도 100만 원 약과대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누가 광고 내냐? 성명. 성명하고 명칭 다르죠. 자, 대표자 누구. 공인 중에서 사무소 어디. 거기 어디에 있고 또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딱 필요한 거 네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위반 시 제재가 이제 자, 첫 번째는 유사명칭입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표시 광고 광고를 냈을 때 아닌 사람이 광고를 막 냈을 때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만약에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광고 내면서 광고 표시를 제대로 안 하면 여기는 100만 원자의 과태료 게을렀다고 한번 꼭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 뭐 1학년 1반 같은 것은 나중에 또 정리가 될 거예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는 거 이제 자, 뒤로 한번 쭉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 그 전속중개계약이 뭐 시험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올 거니까요. 정리를 한번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중개계약도 한 문제 정도로 꼭 나오게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40페이지 중개. 여기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여기도 일반 중개계약서 그 기재상 4개 바로 옆에 있네요. 141페이지 4개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14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 여러 개업공사한테 맡긴다는 일반 중개계약. 근데 우리나라만 일반 중개계약이 많고요. 보통 나라들은 한 집에만 그냥 맡겨줍니다. 여러 집을 안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입니다. 자, 우리 막 못 믿고 그냥 여기저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저기다 막 맡길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막 불안해서 그럴 것 같아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2번.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거의 없지만요. 자,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해서 주면은 꼭 4개. 요 4개는 자, 반드시 이제 필요적으로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냅니다. 나중에도 이제 별표할 거지만 첫 번째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하고 규모. 자, 어디에 있고 규모 면적이 얼마 정도가 되고 아주 추상적이죠. 하다 위치하고 규모 세종시에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좀 팔아줘. 100평짜리
뭐 5천만 원에 팔아야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될 겁니다. 자, 유치나 규모. 자, 2번 보실까요? 요것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거래 예정 가격. 그러니까 거래 가격 말고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를 얼마 정도로 예정을 한다는 예정 가격. 너무 높게 내놓을 거예요.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좀 깎아서 나중에 한번 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궁금해 할 건데, 중개보수.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야, 중개보수도 필수, 예,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그 밖에 개업 공인주사고 중개의뢰인이 준수를 해야 될 사항. 자, 그러면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친해졌을 때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자, 지금 오자마자 물어볼 것들은 딱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 외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안 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나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꼭 주셔야 됩니다. 중개 보수. 그리고 준수를 해야 될 사항. 네 번째, 중개 의뢰인하고 우리 개업이 준수를 해야 될 사항.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것들은 꼭 나중에 시험장 가도 발목 잡으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일반 중개기야. 이것도 28회 때 나왔던 문제. 28회 때 문제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이제 진도 나갔을 때 뭐 1월이나 3월이나 서서히 한번 종문제들을 한번 기출문제 또 응용해서 내니까요. 그런 형태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아예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꼭 비슷하게 보시면서 예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143페이지는 요거 이제 일반 중개기약서는 안 써줘도 되는데 서식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전속 중개기약서하고 서식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좀 차이만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일반 중개기약서 안 써줘도 괜찮다. 근데 서식은 있다. 고소리입니다. 나 먼저 매도인이 오면 그 앞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뒤쪽에다 체크하면 매수가 됩니다. 앞쪽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오면은 그 매수인 앞에 그 가로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그 다음 이제 임대인 세 놓겠다는 임대인 오면 앞쪽. 자, 임차 세를 들어오겠다는 사람 있으면 그 임차 그 왼쪽에다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나 임대차가 아니면 교환도 있고 전세도 있을 것 같으면 그 밖의 계약에다가 직접 쓰셔야 됩니다. 여기도 꼭 쓸 때는 그 밖의 계약에다가 앞에다가 체크도 하고 가로도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만 기재하시면 안 된다. 예,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당구장 아래쪽에 보시면 중개의뢰인을 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계약에 의해서 자, 뒤쪽에 표시한 중개사물의 중개를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을한테 자,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갑이 바로 의뢰인 쪽이고, 자, 을은 우리 개업 쪽입니다. 의뢰하고 이제 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이렇게 승낙하면서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서 중개계약이 성립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뢰. 자, 의뢰 의무상 우리 개업공인주사입니다. 자, 의무라고 했지만 책임지는 채무 불이행은 아닙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뭐하라고 성실히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 노력 아니도 뭐 제재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갑은 이제 매도 매수인 쪽인데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여러 집을 다닐 수 있다 없다? 다닐 수 있다. 이 문장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중개를 다를 의뢰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이니까 다른 개업공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또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식은 워낙 잘 안 보니까 이런 거를 잘 냅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재미가 아주 출제원들을 쏠쏠할 겁니다. 교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소름 돋고, 그 다음에 2번, 갑은, 바로 을이, 갑이 을인 쪽이고, 을은 우리 개업종이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 의무를 아까 자료 주세요. 그럼 나중에 협조해 달라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뭐 해라? 협조. 그러니까 협조를 반드시 하긴 하지만 안 해도 제재는 없다는 겁니다. 협조하여야 한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기간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유효기간. 먼저 당구장 표시를 먼저 보실까요?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3개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6개월, 3개월을 6개월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겠다. 3개월. 또 여기다 1개월.
아니면 1년 이런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맨날 숫자 바꿔서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갑부하고 우리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있다. 만약에 3개월이 아니면 위에다가 언제까지 할 거라고 거기다 쓰라는 겁니다. 6개월. 그럼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 6개월 계산해서 거기다가 쓰고 그냥 1개월이면 돼. 전세 같으면 금방 나가니까 뭐건 3개월이요. 그냥 1개월이면 되겠구만 하면 거기다가 1개월까지 한다고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원칙은 얼마다? 3개월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개보호소. 자, 거래 가격에다가 거기다 이제 퍼센트. 자, 퍼센트 뭐 계산하는 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금액. 또는 해서 금액을 얼마라고. 자, 중개보호소를 지급한다. 자, 중개보호소도 여기도 기재사항에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오버. 자, 손해배상 책임. 자, 정말 잘못하면 책임을 주셔야 됩니다. 자, 갑한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을이 잘못하면은.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보실까요? 중개보수나 실비를 뭐 했을 때? 과다하게 수령을 했을 때. 근데 전액이라고 안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차액. 그러니까 만약에 200 받을 거 500 받았을 때. 자, 200은 받고 300만. 그 차액 300만 뱉어내시라는 겁니다. 전액 환급이라고 안 했습니다. 받을 건 받아.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초과한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환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거의 안 내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은, 확인 설명을 소리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 계약에 정하지 않는, 하여튼 이 계약에 정한 것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요.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갑하고 우리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들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절대로 수정해서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우리 중개보수 우리는 초과해서 받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 안 지기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없는 것만 바꿔라. 이 서식이 없는 것만.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또 여기다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은 서명 및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치사하게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나 먼저 두 통을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이거 없음을 확인하고 여기입니다. 각자 서명 뭐라고 했습니까? 서명 또는. 근데 여기다 치사하게 전속중개계약서도 똑같은데 서명 및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는 서명 및 여기는 뭐라고 서명 또는 서명 또는이라고 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직 못 들어갖고 안 다를 합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이 마적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고 교부를 나중에 이제 보관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보관 안 해도 괜찮고 그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계약자에도 나오죠. 계약자 중개 의뢰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서명 또는 날인. 자, 이런 거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서명 및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또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개업 공유사도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이. 그러니까 여기도 서명 및이 아니라 서명 또는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는 서명 및 그러더니 여긴 또 뭐라고? 서명 또는. 여긴 또 서명 또는입니다. 서명 또는. 여기도 정말 꼭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또 내볼 거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말 포인트 잘 보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144페이지는 이전용. 그리고 추정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전용에서 이제 매도인. 자, 위에는 이제 매도인 왔을 때, 임대인 왔을 때 위에다가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하겠다는 매도인이면 왼쪽에, 세를 놓겠다는 임대인이 오면은 또 옆에 두 번째 있는 그 임대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기다가 자, 기타에다가 쓰시고 그 밖에 상에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생년월일만 몇 년 몇 월 거기까지만 쓸 거지 뒤에 있는 일곱째는 안 써도 괜찮고. 그다음 주거소.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인데 건축물하고 토지의 소재 면적 뭐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뭐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인데 그다음에 토지 아래쪽에 은행용자. 자, 은행용자도 이제 개인 또 매수인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대출은 누가 받아서? 매도인. 거의 아마 대출 안 껴있는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다 지렛대 효과는 알아갖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은 이전. 그입니다. 막 지상권, 전세권, 막 저당권 설정해놓고 난리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거래규제,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상, 그래서 이제 이용자 거래규제, 물건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도시지역의 땅인지 농림지역의 땅인지 거기는 이전용에서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부탁한 금액, 중개의뢰금액,
그다음 이제 그 밖에 상.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 만약에 매수인 오면 위에는 아예 쓰지 말라는 소리고요. 자, 금방 보셨던 이전용어는 아예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 오면은 뭐 추등용에다가 추등용에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매수인 오면 왼쪽에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자, 임차인은 뭐 왼쪽에다가 여기도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근데 우리 매수인은 뭔가 바라고죠. 뭔가 바라고 오니까 아주 줄기차게 희망입니다. 자, 물건도 뭐고요?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가격도 뭐고요? 희망이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도 뭐라고요? 희망. 저기 세종청사 옆에 땅 하나 사고 싶어. 이럴 겁니다. 그리고 조건도 뭐라고요? 희망. 정말 다 희망밖에 안 보이죠. 우리 추등용에서는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조건도 희망. 정말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정말 여기 뭐 전속중개계약은 시험 문제가 매년, 매년 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가끔씩은 두 개도,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냥 대강대강 내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가게 되면 한 두 개까지도 내볼 만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은 내용을 한번 꼭 한번 보고, 보고 나서 이제 교재를 보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요. 전속중개계약도 한 문제가 반드시, 정말 여기는 아예 안 나올 수 없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자, 생각을 한번 꺼내셔야 됩니다. 145페이지. 145페이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는데 전속으로, 자,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속한다. 그래서 전속이랍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전속중개계약. 여기도 정리를 한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의무,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것도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한 집에다가 맡겨줄 건데요. 자, 먼저 처음에는 처음에 오자마자 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 이제 서식도 보실 건데요. 그 일반 중개계약서 거의 비슷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전적으로 한 집에다 속한다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 자, 계약서. 그리고 작성을 먼저 하시고요. 작성 교부하신 다음에 주시고, 그리고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교부하신 다음에 몇 년 동안 보존? 3년. 보존 기간 아주 중요하니까요. 보존. 그럼 아까 확인 설명서 3년, 전속 중개서 3년, 그리고 거리계약서는 돈 있다고. 서식 없는 것이 제일 길다고 했습니다. 이 보존 기간은 꼭 매년 낼 정도니까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전속 중개약서 몇 년 동안 보존해라? 3년. 그 3개월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3년 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아까 보셨는데 유효기간, 전속 중개약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유효. 유효기간은 6개월 걸면 안 됩니다. 얼마? 3개월. 아까 당구장 표시로 있었는데 3월. 일반하고 거의 기간은 똑같으니까 3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서명 또는이 맞을까요? 서명 미시 맞을까요? 아마 어제 되면은 또 거기도 또 심하게 장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서명 미시 아니고요. 뭐라고 서명 또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왜요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법에 그래요. 여기입니다. 아까 서식을 봤잖아요. 서명 또는. 자, 서명 또는 나린. 자, 이래야지 여기다가 서명 및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거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정말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입니다. 서명 및, 이렇게 서명 및 그러면 안 되고요. 서명 및 말고 이제, 그러니까 길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것도 보입니다. 서명 및 나리.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전속 중개계약서 말고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 확인 설명서하고 거리계약서가 서명 및이었고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입니다. 또는. 서명 또는. 이것도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내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공개. 자, 공개를 할, 이렇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써주세요. 공개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정보를 뭐 하라고요? 정보를 공개할. 아마 이제 우리 전속중개계약서는 여기가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세요. 자, 얼마 만에 공개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공개할까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7일 이내에, 자, 시간 정도 넉넉하게 좀 주겠다는 겁니다.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말고. 뭐 거의 대부분 다른 쪽은 다 지체 없이인데, X. 그리고 여기다가 2주 그러면 안 됩니다. 2주일. 2주일 말고 얼마라고요? 1주일. 자,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 여기 냈었습니다. 2주일 만에 공개한다? 아니다. 얼마 만에? 1주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는 2, 3일입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주겠다는 겁니다. 자, 7일 이내에 공개하면 돼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좀 이따 바로 또 보실 건데 거래정보망에다가 내거나 그리고 일반인도 보고 있는 일간신문, 자, 일간신문에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망과 이렇게 내본 적도 있습니다. 망 뭐라고요? 망 또는 또는 문장 하나 갖고 정말 너무 심하게 요거 매년 내다 보니까 막 낼 게 없다고 날 니를 칩니다. 아주 그 정도로 하기도 짜증나게 합니다. 망과 그럼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또 내놓고 이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내놓으래? 아니요. 자, 또 놓으니까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된다.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뭐라고요? 하나만. 자, 둘 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하나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요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다가 낼 거냐입니다. 망 아니면 일간신문에 둘 중에서 하나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결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공개. 만약에 내지 말라 그러면요.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뭐 해라? 준수해라. 뭐 당연하겠죠. 비공개 요청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될 의무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 준수하지 않거나 만약에 위반하면 여기는 등록 취소도 이게 제재가 제일 큽니다. 위반했을 때는 등록 취소를 그나마 상대적인 사례인데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 할 수 있답니다. 공개 안 했을 때. 그리고 비공개 요청에 준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전속중개계약도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공개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아주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공개 안 했을 때는 등록 취소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업무정지인데 여기도 업무정지입니다. 이놈은 등록 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결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개 내용을 통지를 또 해야 됩니다. 공개 내용 통지, 요것도 지체 없이입니다. 이건 또 지체 없이. 공개할 때가 7일이고요. 공개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뭘로? 문서로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통보를 해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또 업무정지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는 인적사항을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을 요건 정말 많이 냈었고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소나 그리고 성명 같은 거 이렇게 주소나 성명 등 요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하겠죠. 요건 이제 공개에서는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적사항 공개에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또 다섯 번째 뭐 너무 간단한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겠죠.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얼마 만에 공개한다. 어디다가 공개한다.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않는다. 그랬다. 그리고 공개했으면 공개한 내용을 바로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거기는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정말 공개하면 안 되고요. 정말 여기도 쉬운 문제 많이 냈는데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을 공개할 수 있다. 안 된다. 뭐 좋은 거라고 신문에다가 누구누구네 막 집팔고 어디 가네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세종시에서 쫄딱 망해갖고 저기 경상도 간다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막 뛰어내리고 죽어버릴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 망신시키니 막 그럴 겁니다. 남자 처음에는 이렇고요. 처음 이렇게 계속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간중간 정도 오면은 정말 요거 아주 귀찮습니다. 막 2주마다 뭐 할 게 있습니다. 2주마다 뭐 안 하게 되면 또 얻어맞아. 이렇게 2주마다 업무 처리 상황을 또 여기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지 업무 처리 상황입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그러니까 뭐를 통보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리고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여기가 이제 2주일입니다. 2주일. 2주일에 한 번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은 한 번 이상은 뭐라고 요건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문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또 계속 내라는 소리 안 하는데 여기는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 이상은 뭐예요? 통보. 그러니까 상황을 통보하는데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리가 몇 퍼센트 정도에 와 있다. 계속 좀 막 귀찮게 계속 얼마마다 2주마다 그러니까 2주마다 이런 식으로 꼭 통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2주마다 통보를 하세요.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얻어 맞습니다. 아주 귀찮아 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문서로서 통보하셔야 되고요. 구두 개인 또 알렸는데 전화로 그럼 또 업무정지 얻어 맞습니다. 아주 귀찮아 죽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재 정말 업무정지 얻어 맞습니다. 업무정지를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사무소 문 닫으래요. 그나마 이제 등록 취소는 아닌데 업무정지
사물 문자고 노는 업무정지란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다 그 상황을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다 끝나면 자, 완전 이제 세 번째 다 끝나면 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다 끝났을 때 요거 이제 끝났을 때입니다. 요거는 중간중간이고 중간중간에 계속 해야 되고 이게 제일 귀찮을 겁니다. 상황을 계속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 끝났다. 자, 다 끝나면 이제 거래 사실을 이렇게 거래 뭐를 사실을 요걸 통보를 다 끝났다고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무실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자, 거래 사실 요게 이제 다 끝났을 때 요거는 이제 4번 이렇게 4번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는 언제 요 시기가 있습니다. 얘도 지체 없이 거래가 다 끝났으면 꾸물거리지 말아라. 지체 없이. 그럼 여기다 2주 여기다가 1주 또 그러면 안 됩니다. 7일하고 2주는 아니요 입니다. 아까 7일은 정보 공개 그리고 2주는 상황 통보 자, 이런 거 아니다 라고 기무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누구한테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요즘은 또 잘 안 내겠는데 여기 누구한테, 자, 누구한테 통보를 할까요? 자, 꼭 중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래정보 사업자, 자, 금방 이제 좀 이따 보실 건데 거래정보만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 자, 거래정보 사업자. 자, 요거 이제 뒤에서 배우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건데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거지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중개 의뢰인 같은데 중개 의뢰 말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여기도 업무정지 혼란을 초래하니까 그래요 조심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 거래 사실이면 완전 이제 거래가 다 끝났으면요. 그러면 A 물건을 여기다가 막 소재 자, 세종시에 있는 뭐 땅이 뭐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1억이다. 요 A 물건 계속 나와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 거래가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다 끝났으면은 신문에는 안 내니까 괜찮은데 인터넷 통신 망에다가 인터넷 통신 망 우리 개업들이 다 보고 있는 인터넷 통신 망에다가 요걸 계속 공개를 해 놓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갑은 아직도 계약이 안 끝난 줄 알고 계속 전화, 막 을도 계속 전화, 막 아주 그냥 사무소 막 불이 날 건데 전화통에. 그러면 요 물건을 가지고 있던 정도 귀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맨날 그냥 전화만 전국에서 막 전화가 오다 보니까 아 우리 사무소 아 연락이 안 된다고 막 중계를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러니까 빨랑 삭제해라. 삭제할 사람은 거래정보 사업자, 이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통보한다? 의뢰인 말고 사업자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방법은, 요건 이제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방법. 요거는 구두로도 괜찮고, 다른 데는 다 구두가 안 되는데, 여기는 구두도 돼요. 사업자니까. 그리고 문서로 써도 되고, 뭐하러 그냥 문서로 작성하냐? 구두로 빨리 알려서도 요건 괜찮다는 겁니다. 구두로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여기도 이제 제재가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제재. 제재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100만 원이야. 여기 이제 업무정지. 자,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여기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사무소 문 닫고 놓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면은 안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거래 사실을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수를 많이 어려워하니까요. 오늘은 그냥 정말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의무. 자, 의무 외에 이제 다섯 번째 보수. 자, 전속중개 보수가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받는가? 요 보수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최근에 요거 잘 안 내기는 하고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면은 보수를 잘못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나 먼저 유약금인데 전속 이렇게 전속 개업 공사 외입니다. 전속 개업 공사가 있는데 전속 개업 공인 중개사 이 사람 말고 엉뚱한 짓 됐죠. 개업 공사 그다음에 외의 그리고 다른 외에 다른 바로 다른 누구한테 다른 개업공사에게 거기다 의뢰해서 거기다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속은 누군데 갑인데 설명 간단히 드려볼 겁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자, 을한테 그랬을 때 얼마를 청구할까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요거 말고 이제 소개한 우리 개업공사가 소개를 해준 상대방이 있습니다. 소개해준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방과 뭘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우리 전속기업공사가 소개시켜주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전속중개 보수 청구할 수 있을 건데 얼마냐. 이 두 개가 유약금입니다. 유약금이면 전부 유약금은 100% 모두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 이걸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계산 문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의뢰인이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중계론이 스스로, 스스로 뭐를 상대방을 발견해서, 스스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뭐해서 발견해서, 그리고 거래했을 때 안 해주니까 대문 앞에 방 있음 해서 이제 발견해서 요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50% 내에서 소요병, 쓴병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자, 앞에서는 50%, 자, 50% 내에서 그리고 뭐를 소요비용, 자, 쓴 비용을, 또 쓴 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정말 잘못됐죠. 자, 먼저 여기 1번은 전속이 바로 갑니다. 요 전속. 요 전속이 누구다? 갑인데. 근데 전속이 아닌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니까 여기 바로 A집인데, 바로 B집에 가서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전속이 아닌 위의 다른 저기 부동산한테, 다른 기업공사한테 여기다가 거래를 해놨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거래. 그러면 요거 완전 뒤통수 쳤죠. 왜냐면 전속이면 딴 집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데 요 집을 아예 그냥 아예 안 오고 누구한테 가세요? 다른 집에 가서 그리고 그 집에다가 계약서를 거기다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집에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게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갑에게만 맡겨놓겠다. 그러면 이제 갑에게만 맡겨야지 왜 을한테? 을에서 거기다 거래를 했냐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책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위약금. 그러니까 이 위약금은 계약을 뭐 했다고 위반한. 위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전부를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가라고. 옆집 가서 그 옆집에 가서 계약서 써봐야 이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수 더블로 깨졌을 겁니다. 여기도 100만원, 여기도 100만원. 막 더블로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로 다른 집에 가서 계약 체결하면 위약금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소개해 주니까입니다. 자, 먼저 갑이 누구한테요? A를 누구한테? B에게 이렇게 딱 소개하니까요. 둘이 아주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B를 A한테 누가요? 이렇게 A한테 B를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그 소개한 상대방과 그러니까 갑 사무소에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둘이 만나갖고 다방에 가서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갑이 우리 전속기업공사가 소개해 준 그 상대방과 이분이 둘이 알아서 다방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개한 상대방과 뭘 했을 때 거래했을 때에는 뭐 여기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해놓으니까 둘이 가서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서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도 너무 잘못한 거고요. 전속이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딴 집에 가서 거기다가 계약서를 쓰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위약금 청구하자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개를 A한테 B를 소개하니까 둘이 가서 우리 전속기업공사를 배제하고 둘이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해도 위약금, 둘 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세 번째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우리 개업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요. 우리 의뢰인 쪽에서 스스로 알아서 상대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진국에서 여긴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보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토막 정도는 줘야, 신문 등에 다 광고하니까 50%는 줘야죠. 근데 50%를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 쓴 병이 적으면 쓴 병, 적은 병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갑이, 요 갑이 이제 우리 전속인데, 우리 전속은 손 하나 아예 까딱 안 하고요. 아주 얘는 정신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아주 속 터져갖고 매매를 맡겨놓은 매도인인데 도저히 이제 계약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어디다가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다가 뭐 있다고요? 집 있음. 자, 집을 이제 매도를 하겠다, 집을 매도하겠다고 3억으로 막 써놨습니다. 아니면 또, 자, 1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전세 놓겠다고 이렇게 집 앞에다가 써놓으니까, 야, 누가요? 자, B가. 이게 이제 B인데 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B가 전속집에 가려고 했다가 보니까 집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개 의뢰인이 답답해서 속 터지니까 중개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고. 이런 식으로 여분은 소개해 준 상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소개해 준 상대방인데 저것들이 아주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다방간 얘기인데 요거는 다방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찾아주니까 내가 대문 앞에다가 방 있다, 집 있다, 집 팔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상대방을 발견했고 너는 손 하나가 딱 안 했으니까 아예 한 게 아예 없으니까 너는 못 주겠다. 여기는 아예 보스를 안 줘요. 선진국은. 근데 우리는 최소한 50%를 주겠다는 겁니다. 신문에 광고하니까. 50% 내에서 무슨 병? 쓴 병을 이때는 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지고 좀 내용이 어려울 건데, 그럼 이제 보수 계산을, 자, 보수 계산할 때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보수 계산할 때. 자, 지금 몰라도 괜찮고요. 뭐 1월에도 갈 거고, 또 3월에도 또 갈 거고, 그 다음에 5월에도 또 갈 거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보수 계산인데, 전속 중개 보수는, 이렇게 전속 중개 보수는, 지금 수수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전속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다.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100만 원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꽤나 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로서 이제 여기 이제 뭐를 받을까요? 첫 번째, 자, 먼저 다른, 여기 전속입니다. 전속 외, 전속은 갑인데, 한번 상황을 보죠. 전속 외의, 그리고 다른, 외의 다른 개업 공인주사.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전속이면 딴 집을 갈 수 있냐고. 한 집밖에 없는데. 한 집밖에 없는데 다른 집에 가서 다른 개업 공인 쪽에서 와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수는 얼마 정도 청구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쓴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쓴 비용은 쓴 비용이 80만 원이다. 쓴 비용은 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얼마를 청구할까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자, 2번. 자, 2번에서 이제, 여기 이제 전속 말고, 전속 개업 공인주사가, 우리 전속이, 그리고 소개한, 그랬습니다. 소개한, 그리고 상대방과, 그 소개한 상대방과 만약에 거래를 했을 때, 자, 거래했을 때 여기는 얼마를 청구할까요? 여기 이제 거래도 쓴 비용은, 쓴 비용은 이제 여기도 80만 원입니다. 쓴 비용이 얼마였을 때, 80만 원이었을 때는 얼마를 청구를 할까요? 상당히 복잡하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여기는 중개 의뢰인. 우리 전속기업공사가 손 하나 갖다 가니까 중개 의뢰인이 뭐 했을 때, 스스로,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자, 스스로 상대방을, 요 상대방을 뭐 했을 때,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은 요 3번 정도가 나오지, 1번, 2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또 금방 알 수가 있고, 자, 상대방을, 그리고 발견하여, 발견해서 이제 거래했을 때, 발견하여 거래를 했는데, 자, 거래를 하긴 했는데, 여기도 쓴 비용 80만 원입니다. 자, 쓴 비용이 얼마였을 때, 80만 원이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얼마를 받아야 문제가 없을까요? 요 초과해서 받게 되면 형벌을 얻어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 2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처음에 보면 좀 많이 어렵긴 하실 건데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 보수 100만 원 그리고 그때까지 쓴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근데 전속 외의 전속 외 다른 기업공사한테 거래를 해서 그리고 딴 집에 가서 거기다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속 기업공사 갑은 얼마를 달라고 청구할까요? 얼마?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요 쓴 비용 80을 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 그러지 말고, 다라는 번지수를 알았지만 다, 쓴 비용 다 말고, 얼마? 원래 전속중개보수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 다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여기도 전속중개보수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전속개업 공인주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그리고 전속 개업 분사를 배제하고 따돌리고 둘이 알아서 둘이 만나서 직접 거래했을 때 얘는 쓴 비용이 80이었을 때 여기도 얼마를 청구할까요? 전속이 다 해놓으니까 둘이 가서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둘이 가서 숟가락만 다 아예 뜨고 밥만 먹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다? 여기도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위약금. 여긴 너무 철저하게 잘못됐잖아. 왜 딴 집을 가? 딴 집에 가기 없긴데. 그리고 소개를 시켜준 그 상대방하고 다 해놓으니까 둘이 가서 다방에 가서 만나서 계약서만 쓰면 되겠냐고 게입니다. 위약금.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우리 개업이 손 하나 갖다 안 하니까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쓴 비용이 얼마다? 80이다. 개업 80만 원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청구할까요? 자, 먼저 전속중개보수 1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쓴 비용은 80인데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개업공사가 100만 원을 청구할까요? 80을 청구할까요? 50을 청구할까요? 40을 청구할까요? 이렇게 번지수가 엄청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감이 아예 안 올 거고 아직은 그게입니다. 근데 얼마를 청구하겠습니까? 자, 50%. 근데 50%인데 여기 50%가 100만 원의 50%일까요? 쓴 비용 80만 원의 50%일까요? 그죠? 그죠? 요 100만 원. 여기 100만 원입니다. 여기 100만 원. 그러니까 요 100만 원의 얼마? 반토막. 요 반토막 안에서 뭐요?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썼다고 하더라도 얼마 청구한다고요? 5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초과해서 8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원이 맞아도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50만 원. 50만 원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4번, 요 4번은 그 만약에 쓴병이, 요 쓴병이 얼마 있을 때 10만 원. 쓴병이 10만 원일 때, 자, 지금은 조금 이해 안 돼도 나중에 좀 이해가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10만 원이다.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씁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자, 스스로 상대를 발견했을 때 여기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 앞에 방이 있음 해서 상대방을 뭐 해서 발견해서, 이렇게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 발견해서 거래하게 되면, 자, 보수를 얼마를 청구해야, 그래야 우리 개업공사가 문제가 없을까요? 초과 보수가 되면 1년이나 징역에다가 등록취소 당하고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해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문제가 됩니다. 나 먼저 전속중개보수 100만원. 자, 문제 아주 길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쓴 비용이 10만원. 10만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우리 개업이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이렇게 손 하나 깠다가 안 하니까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먼저 찾아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는 얼마를 청구한다고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0%는 맞는데 무슨 비용? 쓴 비용. 쓴 병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저기 쓴 병 있잖아요. 10만 원. 요것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 50%를 넘어가면 잘해봐야 반토막. 반토막이 앞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쓴 병이 버팁니다. 50%가 안 돼. 그러면 쓴 병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요것도 예전에 계산 문제가 좀 자주 나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잘 안 나오고 문장으로 자주 나옵니다. 문장.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전속개업공사 갑 외에 다른 집은 안 간다고 해놓고 다른 집에 갔으니까 뒤통수.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겁니다. 뒤통수 치면은 네가 물어야 돼. 우리 A는 물어내야 됩니다. 100을 다. 그리고 소개해준 상대방과 직접을 했다. 소개시켜준 상대방 다 해놓으니까 여기는 그죠? 밥만 먹고 도망가냐고 돈 다 내놔야지. 다 해놓은 건 다름없으니까 다방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주 착각만 더 날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인 스스로 대문 앞에 방 있음. 정말 선진국에서는 대문 앞에 방 있음. 손 하나 갖다가 나니까 주지 말어. 근데 우리는 공개하니까 반토막은 주자. 근데 반토막 안에서 쓴병이니까 앞에서는 50%가 버티고 뒤에는 쓴병이 버팁니다. 요것도 계산해봐라. 요것도 계산해봐라. 요 3번, 4번이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게 스스로. 뭐 다른 거 그냥 다 쉴 수 있습니다. 10만원 써도 아까 다른이나 소개는 배. 그런데 스스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50% 안에서 쓴병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146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체결. 자, 먼저 1번부터 뭐 4번까지는 쭉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보존하시라? 3년. 자, 보존기간 같은 거 꼭 정지를 해놓으시고 자, 그냥 작성 같은 거는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147페이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유효기간은 얼마다? 3개월. 그러니까 요 3개월을 6개월 이렇게 바꿔서도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3월. 자, 3월 정도 꼭 밑줄이나 박스를 좀 잘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숫자를 시험장에 가서 바꿨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얼마입니까? 3년. 요것도 또 5년 그러면 안 됩니다. 돈. 거래계약서가 5년이고 전속중개계약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여기 확인설명서는 3년. 요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하고 보존기간 다릅니다. 전속 하나 부탁합시다. 그냥 알아서 나갔다. 그럼 저거 3개월. 유효기간 그냥 3개월입니다. 근데 서울식을 쓰면은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고요? 3년. 3년 동안 보존을 사무소에다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존기간 3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의무가 정말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니까 먼저 정보 공개하세요. 정보 공개입니다. 먼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뭐 7일은 저 뒤에서 나올 거니까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리고 언제 또는 자, 두 번째 앞쪽에 또는에다가 꼭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망과 그래도 안 됩니다. 망 또는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도 돼.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자, 뒤에 또 나오죠. 비공개 요청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좋은 거라고 공개하면 안 되고 쪽입니다. 자,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말 좀 들으세요.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가로 2번 이제 공개할 것들은 이제 확인 설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먼저 중개사 말이 종류 소재. 자, 거의 뭐 이쪽은 잘 안 내긴 해도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중개를 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내놔야 됩니다. 막 소재 면적 이런 거 신문에 다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확인 설명하고 똑같죠. 벽면에 누수는 있는지 도배는 다 깨끗한지 이것도 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수도 등의 상태 수도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등의 입지 조건 그래서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막 초중고 이런 것들도 다 써야 될 내용들입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민법 배우는 권리들이네요.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 이제 요 다음만 보실까요? 요건 정말 자주 냈었다는 아까 우리 칠판에 있는 주소,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선 문제가 주소, 성명 같은 거 공개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죠. 어떻게 정보 같은 거 공개하시면 되겠어요? 주소, 성명. 그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누구네 물건. 막 이름까지 써놓으면 대건 야고개입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 요 다만 하다 다만 두 개, 5번, 7번은 자꾸 시험 문제 냅니다. 오래도 냈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법상. 아까 확인 설명하고 똑같죠. 이용자 거래 규제. 공개 다 하셔야 되고요. 신문 등에다.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하고 이제 공시지가도 공개를 하고. 임대차는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는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 매매 교환 말고 임대차만 공시지가를. 5번에 다만, 7번에 다만, 이런 다만 같은 거 자꾸 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공시지가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X. 요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임대차고 공시지가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자, 공시지가 X. 공개 안 해도 돼. 자, 매매 교환 같은 건 공개를 해야 되지만 임대차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 안 내잖아.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아, 고정되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비교. 자, 확인 설명 9개. 그 다음에 전속중개기야 7개 이렇게 이제 비교 뭐 비교 문제는 거의 안 낼 정도니까 따로따로 아까 수도권 토벽하고 거의 유사해. 전속중개기야 약간 좀 차이가 있어도 거의 유사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거고 게임단.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개업공사 의무 쪽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2주일마다 중간중간에 나왔던 거 나왔네요. 2주일마다 한 번 정말 2주일에 한 번 이런 것도 또 시험 문제 바꿔서 뭐 2주일에 안 지체 없이 계속 통보해야 된다. 액수 2주일마다 한 번 정도 거의 잊어먹을 만 하면은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2주 그리고 1회 요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를 저 뒤에 있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 매도 매수는 궁금해 죽었잖아요. 한 집에다 맡겨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야. 교실에 됩니다. 아주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죠. 아까 이제 공개 한번 나왔었는데 얼마만에 공개한다고요? 7일 2주 7일 그러니까 요 두 군데만 2주하고 7일 다르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준하십니다. 7일 이내 정말 또 중요한 숫자 나왔습니다. 2주 7일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꼭 자, 두 개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이제 망 또는 일간신문 아까 봤던 문장이고 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등록 취소야. 또 다만도 아까 봤네요.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말아라. 하다 요 2번은 등록 취소까지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개 안 하고 혼자 욕심 부리고 아예 안 내면 등록 취소 그리고 내지 말라 하니까 뭔 청개구리냐고 내냐고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고 자 그입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 자 중개 의뢰인도 아까 위약금 줘야 된다 두 개. 그다음에 자 50% 내서 소요 비용 줘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먼저 1번 보시고 아까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개료는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개업공사한테 어떻게 위약금. 위약금은 100%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다.
손해배상금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그렇죠. 다만 D급번 아까 스스로 요 D급번 하나만큼은 50%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소요된 비용을 요걸 지불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50%가 버티고 뒤에서는 쓴 비용이 버티고 얼마 못 받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기업화가 이제 니은인데 아까 전속 기업공사 외, 을, 외의 다른 하다 위하고 다른 요거 꼭 지나오시고 옆집 가게 있기 없이 없기 입니다. 전속은 을인데 병한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다른 사무소에 가면 유학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보라고 가보라고 아이냐 놔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꼭 잘 보실 게 다른 기업한테 의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뭐까지 했을 때 거래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옆집에서 계약서를 써야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은 급해갖고 옆집 가자마자 덮치면 미수에 그칩니다. 나중에 보수 못 받습니다. 다 쓸 때까지 아주 참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죽이고 싶어도 참고 있어야 보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에도 거래했을 때, 거래했을 때지 의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집 간다고 덮치면 안 돼. 그거 못 받아도 됩니다. 다시는 옆집 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님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방에 갔다고 덮치면 안 됩니다. 그럼 착감 내주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방 가서 쓸 때.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좀 선글라스 끼고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니은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다방 간 얘기. 그러니까 기업번은 옆집 간 얘기, 니은번은 다방 간 얘기입니다. 하여튼 옆집하고 다방 덮치면 다 받아. 기하셔야 됩니다. 쓴 비용이 얼마가 됐건 다 받아. 됩니다.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됐건 50이 됐건 80이 됐건 다 받아. 100을. 그입니다. 옆집 가기 없이고 다방 가기 없으니까 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유효 기간 내에 누구 을의 소개로 자 을이 우리 전속입니다. 소개에 의하여 자 기업번에서는 왜 그리고 다른 그런 문장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은 여기도 중간에 있네요. 소개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그리고 전속 기업사를 배제 둘이 지금 신났습니다. 아주 알파문 구하고 계약서 하나 사가지고 다방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방 덮칠 겁니다. 배제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뭐 했을 때 직접 거래 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다는 겁니다. 소개시켜주니까 저것들이 둘이 얌체같이 다방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착각만 더 날렸어. 좋아하시려면 딱 기다려 그럴 겁니다. 네, D급번에 이제, 여기 이제 유효기간 내에 누가 갑이, 요 갑이 바로 중개의뢰인입니다. 오죽하면 중개의뢰인이 내가 찾겠냐 이러면서 대문 앞에 방 있으면 그랬겠냐고. 자, 스스로 상대,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 하자, 스스로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선진국은 땡전 한 푼 안 준다. 우린 그나마 공개하니까 반토막은 주겠다. 요 D급번에 스스로가 저기 나오죠. 자, 두 번째 그때 D급번은 50% 내에서 소요비용이다. 아까 3번하고 4번에서 우리도 계산해봤다.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뭐 확인 설명이야 뭐 간단한 소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일반적 얘기에서도 보셨던 과다 수령. 자 초과해서 받았던 부분은 환급해라.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은 책임져라. 이런 소리 이제 간단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오 제재일 거리 정원 망 7일 만에 망 또는 일관신문에다가 뭐 하지 않았을 때 공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칠판도 저기 써놨네요. 그리고 비공개청이 불응했을 때 그 두 개는 뭐 한다고요? 등록주소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주소. 자, 그나마 이제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게. 상대적이니까 등록주소 안 당할 수가 있지만 당하면 3년 동안 용 못합니다. 등록주소 제재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자, 그 참고는 그냥 세 개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전속 중개 계약서 나머지는 여기다 다 안 써놨습니다. 자, 의뢰 내용 통지를 안 했을 때 거짓 공개. 그 다음에 상황 통보 안 했을 때, 거래 사실 통보 안 했을 때, 그거 모두 묶어다가 업무 정지. 그러니까 저 공개 외에는, 1번 외에는 다 업무 정지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끝에 나오네요. 저 그때 6개월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그러니까 최소한 업무 정지 얻으면 얻어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한 6개월 동안은 꼭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자, 서식은, 자, 서식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식. 자, 먼저 첫 번째, 자, 의무. 자, 그리고 2번에 갑의 권리 의무. 그러니까 을하고 갑의 권리 의무만 약간 다르고요. 나머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보긴 할 건데. 그리고 쭉 오다가, 자, 계약자, 중개 의뢰인, 서명 뭐라고 했습니까? 서명 또는 우리 전속 중개 계약서는 시험 문제 됐습니다. 우리 개업공사 서명 미시다 아니면 서명 또는이다. 서명 또는. 거기 이제 저 아래쪽에 서식에 서명 또는 나지 거기도 또는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실까요? 여기도 또 낼 것 같다. 전속 중개가 쓴 서명 또는 확인 설명서 거리가 쓰는 서명 및 자, 그런 것도 정말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다 떨어져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151페이지로 앞에 있는 솔직하고 아예 똑같죠. 이전용 매돈이 오면 위에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볼까 이제 추등용 매수인 오면 위에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개를 다 동시에 안 씁니다. 하나만 쓰는 겁니다. 매수인 오면 아래 하여튼 우리 매수인은 뭔가 바라고 오니까 물건도 희망 아까 솔직하고 똑같습니다. 가격도 희망 지역도 뭐라고요? 희망 조건까지 뭐라고요? 다 희망 아주 죄다 희망입니다. 하다 희망만, 하다 뭔가 바라보니까 희망밖에 안 보인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제 거리정보망은 한번 이제 요거 간단하게 밑줄만 그어놓고 한번 끝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정보망. 망. 그리고 155페이지 아보시가 망. 인터넷 통신망에다가 내놓고 바로 우리 개업공사들끼리 같이 보는 게 바로 거리정보망. 얘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와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기 박스를 먼저 보시면 좋은데요. 155페이지 박스. 자, 먼저 거리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요건을 구비해서 지정신청을 국장. 거기 옆에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정처분 30일 이내에 하자 30일 3개월 그리고 1년. 그 3개월 같은 경우도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거기 몇 개월이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봅니다. 지정서 30일 만에 그리고 운영 규정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얼마? 3개월입니다. 3월. 뭐 3월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망. 인터넷 통신망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망은 얼마? 1년. 그 1년 같은 거 한번 숫자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지정 요건 보실까요? 자, 어디도 이제 언급을 거의 안 했지만 망을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공사가 얼마라고요? 500. 자, 거기 500명 보이죠? 500명. 자, 500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기억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의 시도라고요? 두 개. 세종시하고 대전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시도에서 시군구 말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각각 얼마입니까? 30.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500이고 두 개 대전하고 세종시가 각각 30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50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자 지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정보처리 무엇을 하고요? 여기 기사. 다 기능사가 아닙니다. 기사.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두 명 그래도 안 됩니다.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기능사 말고 기사. 정보처리 기사가 급수가 아주 높습니다. 뭐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 말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또 사무소에 두라는 겁니다. 한 명씩 나란히. 하여튼 이런 숫자가 아주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설비를 확보를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거기 4번은 잘 안 내봤는데 1번, 2번, 3번은 꼭 주의하세요. 1번이 제일 중요해.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고비 서류 같은 것은 뭐 시험 문제 아예 낼 건 아예 아닐 정도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던 지정서. 자, 지정서가 얼마 만에 나옵니까? 30일. 자, 두 번째 앞쪽에 30일. 그거 꼭 박스 정도 해놓으시고요. 자, 아래 내용 뭐 중요할 건 없는데 지정서는 30일. 우리한테 등록증은 바로 7일 만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했을 때 바로 등록증 받습니다. 여기는 30일이나 걸립니다. 30일. 조사할 게 많아서 자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5번은 이제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바로 뭐 운영 규정. 사업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운영 규정. 근데 운영 규정 얼마입니까? 3월. 야, 요 3월 대신에 니은 해놓고 여기 몇 개월이게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얼마? 3월 이내. 30이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3개월 이내에. 라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 규정. 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래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없고, 3개월이 중요하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가 이제 망. 아까 우리 거주모 사업자. 다른 내용은 절대 내면 안 되고,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아까 우리 개업공사 거짓으로 망에다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18도 써놨던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얼마? 업무정지 얻어 말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속에다 같이 써놔도 괜찮은데 여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정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지정을. 우리 사업자가 잘못하면 지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끝에 할 수 있다. 거기다 박스 잘 해놓으시고요. 자, 문제가 앞에 다 똑같은데 지정 취소 해야 한다. 왜 틀렸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 요즘 아주 단골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아까 이제 망설주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요 1년이라는 숫자 한번 잘 기억하시고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하다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여기도 하나.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니까 30일, 그리고 3개월, 그리고 1년. 자, 요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또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서 한번 정리만 좀 해 놓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보증 설정, 그 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하고, 그 다음 보수. 그 다음 뒤쪽에 실무 쪽을 조금 더 간단하게 아마 부동산 거래 신고 정도까지 쭉 한번 가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저번 주하고 요번 주 시험 문제가 거의 한 15개 정도 가깝게 나옵니다. 이 정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주도 조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요즘 이제 또 많이 빠지기도 하실 건데 좀 빠지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1월도 똑같이 가고 이제 2월도 가고 조금 약간 좀 다르게 할 건데 1월이나 3월이나 5월에 또 한번 세 번을 연거푸 다시 돌 거니까요. 요거는 기초반으로 조금 맛배기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나 요 정도만 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